장애지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잘 적응한다. 그렇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나 뭐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뭐 괴로울 때나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을 좀 잘한다. 제가 언제부터 양궁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면서 8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0.5점 차이로 9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 나도 국가대표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양궁을 시작하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양궁이 재밌어서 양궁을 즐기면서 이제 국내 대회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따는 그 메달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양궁을 사랑하는지 그 우승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양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을 이겨낸 다음에 우승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대표가 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자기만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놀 때 놀지 못하는 그런.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양궁 선수로서 이렇게 국제 대회 다니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을 많이 이제 타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TV를 통해서 저를 보고 초등학교 때 이제.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나 잠깐 이렇게 몇 마디 해봤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반갑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양궁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. 다들 이제 보고 매거진에서 사진을 이제 보고 다들 정말 놀랬죠. 사실 이제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많이 놀랬으니까 그런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에 되게 양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그게 고마웠고 사진이 그렇게 예쁘게 나와서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. 제가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서 이제 많은 팬들이 생겨서 팬카페도 생겼어요. 네, 그래가지고 그 팬들이 아직까지 제가 이제 경기에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걸 다 찾아보시고 결과나 이런 것들 찾아보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굳이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고마운 것 같고 국가대표 하는 거 사실 이제 힘들 때도 이제 제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솔직히 좀 힘이 들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매일 똑같은 시간에 훈련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똑같은 생활이 이제 그게 계속 매일 반복되고 시합 전에 또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그 긴장이 또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을 똑같이 이제 그 시간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너무 오랜 시간 그런 생각이 간혹 이제 약간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고 우승하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? 우승할 때 느낌은 항상 짜릿하고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는다는
느낌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므로 이제 그 힘든 순간들이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양궁 선수로서 만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제 또 시합이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또 거기에 이제 시합 결과에 따른 또 이제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하고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매일을 훈련할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10점만 다 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.